시는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 분야에 집중 투자해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2011년 대입에서도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봉고사가 실시되지 않는 산불 정책이 유지됩니다. 솔직한 뉴스, 당당한 뉴스, 화끈한 뉴스, 숨김없이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키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이키드 뉴스 단신 속보입니다. 미국의 팝황제 마이클 잭슨이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이 심장마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형제들과 함께 잭슨5로 데뷔해 40년 동안 줄곧 팝의 황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지했던 마이클 잭슨이 다음 달부터 영국에서 대규모 컴백 콘서트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팬들에겐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키드 헤드라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림청은 2012년까지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최선희 뉴스거리 보도합니다. 산림청은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 중 산림 자원의 조성과 활용 확대, 녹색 생활공간 조성 분야에 2012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생길 전망입니다.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은 100만 헥타르가 넘는 녹색 숲을 가꿔 산림의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산물 수집을 확대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묘목 생산을 확대하고 경제력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녹색 성장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부산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탄소 순환 마을을 조성하고 산림 서비스 증진 산업과 생활림 조성 관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산림청은 이에 따른 조립 및 임도 사업 확대와 산림재해 예방 및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되면 내년 대학 입시 제도에서도 산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민아 뉴스거리 보도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1년 대입에서도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봉고사가 금지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제 201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각 대학은 미리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을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생 선발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본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입 전형 선진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모집 시기는 수시와 정시, 추가 모집으로 구분되고 올해와 같이 수시 1학기 모집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대입 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작년과 비슷한 대입 전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입 입시에서 산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와 논술 다양화, 대학별 전형이 달라서 수험생들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야금야금 바뀌는 교육정책이 아닌 100년을 변함없이 이어져가는 교육정책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손민아 뉴스거리였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8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 건물의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절약하고 아낀 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된 포인트는 캐시백 카드에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교통카드, 주차권, 그리고 쓰레기 봉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1포인트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 산출 방법은 과거 2년을 기준으로 사용한 전기, 가스, 수소량에 비해 아껴 쓴 절감량입니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급하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4인 가구의 경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할 때 월 평균 9,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할 탄소포인트제도. 한정된 자원을 아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네키드 헤드라인 김지원이었습니다. 제33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수도권의 왕릉부터 강원도 장릉까지 조선왕릉 40기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보고서에서 한 왕조 무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500년이 넘는 조선왕조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등재 이유를 밝혔는데요.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로 국가 이미지가 상승되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네스코의 기술과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선왕릉의 등재로 우리나라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포함해 9건의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 등재를 기념해 앞으로 2주 동안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5일에는 조선왕릉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유네스코 회의에서 독일의 엘베계곡이 세계문화유산 중 최초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세계 유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문화재 보호 정책과 사후 관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손미나 뉴스거리였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아소다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민경 뉴스거리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아소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해 북한 문제, 한일 경제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한일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5자 협의보다는 6자회담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조까지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모든 유엔국들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일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한 상호협력과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의로 상호 이익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독도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한 달에 2,000원가량을 더 내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전기요금은 20% 인하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직영부는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 인상 요인을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 공급원가에 못 미치고 가스공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요금뿐만이 아니라 술과 담배 같은 외부 불경제 품목의 세금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전기, 가스요금뿐만이 아니라 술과 담배 같은 외부 불경제 품목의 세금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재정건전성을 회복 그리고 유지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라 술과 담배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전기 그리고 가스요금의 인상과 술과 담배의 세금 인상이 자칫 경제가 어려운 요즘 물가 상승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네이키드 헤드라인 김지원이었습니다.